아니라고. 아, 할머니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지금 리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전쟁! 아말렉이 간다. 우리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어서 빨리 기도해. 아유, 그래. 아니, 머리야.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물리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지속적인 기적과 역사로 광야 생활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건져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는 아론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오거라.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선포될 열 가지 계명을 전달할 것이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들을 테니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